박사님 보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야가 적용하면 제일 좀 괜찮을 것 같아, 현실적일 것 같다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찾아와서 협의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확인하는 게 뭐냐면은 현재의 패러다임은 결국은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뭐 지도학습이든 비지도학습이든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패러다임은 어떤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통찰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얼마나 잘 축적이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관심들은 있고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거나 그 데이터가 굉장히 품질이 좋거나 분류가 잘 되어 있거나 어떤 레이블링이 잘 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가 좋냐? 그러면 큰 트렌드로 말한다면은 헬스케어나 파이낸셜 인더스트리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로보 어드바이저 얘기를 하는데 잠재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률적, 제도적 상황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이 헬스케어 데이터에 관련되는 법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법이 다 바라다보는 면이 다르고 제어하는 그게 규제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쉽게 들어가는 게 이제 챗봇 같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고객의 관리,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뭐 이런 쪽인데 또한 가지 분야가 시큐리티예요. 보안 문제인데 지금 한국의 보안 회사들도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침투의 패턴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지금까지 룰 베이스드로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한 것들을 막았다면 사람이 참여하고 이게 우리가 APT 공격 같은 경우에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패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딥러닝으로 우리가 쭉 학습을 시킨 다음에 찾아내주면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형태의 그 침입 같은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IT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했을 때한 40%였다면 얘네랑 같이 하니까 8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야말로 진짜 보안이 허술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세계 막강한 북한이 항상 공격한다고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어제도 제가 컨퍼런스 사이버 논대회였는데 그분은 맞대요. 다 북한이래요. 근데 여튼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취약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그동안 쌓아왔던 룰 베이스드의 어떤 방법보다는 딥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거는 이미 그거는 많은 그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새롭게 우리가 그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기존에 뭔가 어느 인더스트리 간에 어느 분야 간에 데이터가 뭔가 인공지능이 뭔가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건가? 데이터가 인공지능이 잘 활용해서 데이터가 이미 잘 축적이 된 분야가 제일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 말씀이신 것 같네요.